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 그럽니다. 백이민족과 백색과 상반되는 흑색, 흑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이 백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이라는 이 색상에 가지는 의미, 뭐 흰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그 흰옷이라는 것은 흰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흰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옷을 입는 것으로서 대변하게 되는 건데, 그 흰색이 가지는 백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 홍익 사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천손 사상. 천손 사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것이 천손 사상이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뭐 지구에 태어난다. 이런 개념, 뭐 물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영적인 작용입니다. 영적인 작용의 백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작용이 하늘에서의 그 공간, 하늘과 이 땅에서의 공간으로도 볼수 있지만은, 그 작용, 하늘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의 어떤 문제가 이 현실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역할로 본다면은, 천손,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천손 사상을, 천손 사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영상 이때까지 들어보셨던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뼈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산 사상이 만들어지면은 그 공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산 사상이 먼저 나오게 되고 자본주의 사상이 먼저 나오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기존의 세상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상적인 체계적으로 꽉 짜여진 뼈대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구성하면서 그것이 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백이민족, 백색의 의미와 천손과 불교에서의 공사상, 그 공과 어떻게 이어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저 흰옷만 입는다 뭐 흰옷 입는다 그러면 염색 방법이 낙후돼 가지고 백색을 입는다고 또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지. 왜? 백색을 좋아하고 즐겨 입는다는 것은 염색의 어떤 기술적인 유무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옷에 물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라는 것은 백색이 만들어지면 염색은 저절로 같이 염색 기술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염색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색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순수한 백색을 우리는 유지하고 고집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백색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흑백으로 보면 백색에 상반되는 것은 백색입니다. 흑색에 상반되는 것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흑색과 백색, 검정색과 흰색의 의미는 검정색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상반되는 백색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치, 이상적인 겁니다. 형이하, 백색은 형이하를 이야기하고 있고 백색은 형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이 높단 말이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그 논쟁이 참 심했는데 당파 논쟁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권력 투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이론적인 사상적인 개념이 접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그 바라보는 시야가 더 높이 바라보는 이상 이런 의미에 대해서 투쟁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형이상, 그러면 백색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 이 땅의 현실, 이미 이루어져가 있는 이 현실보다는 더큰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상, 하늘, 이런 이치적인 것, 훨씬 그 순수하다 그럴까? 더 수준 높은, 질적으로 높은, 이런 개념의 하늘의, 우리는 하늘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면 하늘에 있으면서 그 하늘의 이치를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을 천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하늘의 이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상이 높습니다. 이상이 높고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받았던 것은 이 높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바탕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산업화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이루게 되고 이러다니까 그것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하늘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접목돼 가지고 그 사상이 세상에 펼수 있는 지금의 바탕을 이루고 주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상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허리 아래쪽을 형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허리 위쪽을 상체를 형이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늘의 여다 이치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허리뼈, 상체와 하체의 개념에서 서로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상체가 무겁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바탕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게 됩니다. 이 잡아주는 중심이.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허리가 약하단 말이지. 많은 한국 민족에서는 허리병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한민족에서는 허리병이 많은 이유는 이상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상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이 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 민족은 그 생각이, 아, 가능하다는 생각했다 그러면 그걸 이루려고 도전을 한단 말이지. 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바탕을 허물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 더 위대한 세상,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더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바탕에서는 이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기존의 현실적인 세상에서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무소유와 같은 겁니다. 무소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은 그 소유하지 않는 이유는 더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소유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뭐 갖고 있는 것이 짐스럽고 번거롭고 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실보다는 훨씬 더 내가 이상 높은 그런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바탕을 놓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무소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공사상도 아무것도 없다, 허공이다. 이렇게 우리 삶의 물질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조차도 허무허무에 빠지게 되고 허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 실상이 없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색이 공이라고만 이야기하면은 이 공이 허공이라든가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 자체도 상을 색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공이 색이다. 색이라면 색만큼 공도 범위를,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의 비중만큼 색도 비중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공이다,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전부 다 공사상이라 해가지고 공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공사상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실상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한 그것이 공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은 그것이 우리 한글에서는 영과 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영과 일, 이런 방향에 따라가 이 세상에서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모, 미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일이라는 것은 영과 미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은 영 자체로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미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미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근원은 영에서, 영에서 도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미음에 보이는, 미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보면 우리 한글의 이치를 금방 이해하게 되고, 우리말 똑같이 대입시키고 영이나 이영이나 미음으로서 미음의 말에 이영을 대입시키거나 이영의 말에 미음을 대입시켜서 그대로 읽어보면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질,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미음, 이영을 미음으로서 대입시켜 보면 명이게 됩니다. 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수명을 가지고 그 수를 가지게 되는데, 그 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이 명의 모습으로 드러났단 말이지. 이 명은 색이라고 볼 수 있고 영은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색이 이꼬르대가 있다, 영과 일이 이꼬르대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과 일이 이꼬르 같을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방 이 미음 속에는 영이 들어가 있고 영은 미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미음 속에서는 공이 영이 들어가 있고 영은 영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영 자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하려 그러면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육체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물질로서 대변되는 거다 말이지. 그것이 영과 일의 개념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색이라는 것은 모든 색상, 빛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 탁도 그 물감같이 은폐되어 있는 그런 물상, 물질은 어떤 있으면 가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감도 마찬가지 가려지기 때문에 면으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물상과 같은 겁니다. 그런 물상이 이 물질의 세상에서는 탁도 그 탁하고 차단이 돼, 은폐되고 차단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 모든 색깔이 다 모이면은 금정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색상을 합치면은 금정색이 됩니다. 그러나 백색은 세상의 모든 빛의 색상을 합치면은 백색으로 나옵니다. 까만색, 흰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모으는 것 때문에 하얀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지. 빛은 하얀색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이 백이라는 것은 백, 영과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1에서 9까지를 포함하는 수다. 모든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숫자로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그런데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영, 무, 없어, 없을 무,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은 만 1에서 9까지 있었던 것은 이거는 없어지는 거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영에 다 포함, 녹아서 포함되고 있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개념을 좀 더 세밀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천손사상과 공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과 백에 대해서의 관계에서 그것이 천손사상과 공사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백이민족은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색은 흑색의 반대가 아니다. 이 백색은 모든 색상을 다 합치면
백색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백색이라는 것은 흑색의 반대가 아니라 모든 빛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통합이다. 모든 색상을 까만색, 검정색조차도 다 흡수한다 말이지. 다 흡수했을 때 그것이 백색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백색, 검정색이 들어와도 그 검정색으로서 이 백색 안에서는 부처님 손가락, 손바닥과 똑같은 겁니다. 손오공이 아주 여러 손오공이 그 각각의 능력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모아봤자 부처님 손바닥과 똑같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백색이라는 것은 흑색도 포함해서, 흑색은 백색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백색은 흑색조차도 포함하는 색이다. 세상의 모든 색상을 다 통합시키는 것이 백색이다 말이지. 그래서 백색,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빛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영혼의 질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각각의 색상을 명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크라, 서양에서나 인도에서나 이제 명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인체의 각각에 발현되는 능력들이 발현되기도 하고 빛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차크라라 그러는데, 그 차크라의 색상이 각각이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영질에 따라 가지고 그런 영안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고, 저도 뭐 그런 건 안 보입니다만은 가끔 그런 그 색상을 보는, 오로라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오로라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이분은 보라색이다, 이분은 녹색이다, 노란색이다, 뭐 백색이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의 영혼의 질을 색상으로서 오로라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모든 색상을 다 포함하는 색이 백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이 민족이라 그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질적인 서로 다양한 민족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의 영지를 다 포함하는 백색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저 백색, 다른 색깔,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이런 거는 제외된 백색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하는 백색의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 백이민족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방 이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맞다 말이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것이 백색의 개념이다 말이지. 하늘의 이치다, 하늘이다 말이지. 그러려 그러니까 이 넓고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하려 그러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면서 또 불에 구워져 가지고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 흙이 되었지만은 아주 새소리가 나는 화학적인 변화까지도,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까지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백인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말이에요. 그런 하늘을 담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상을, 각각의 그 각양각색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때서야 백색이 진가를 발휘한다 말이에요. 그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인민족이라는 것은 그런 영혼의 통합이다. 백인민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백색의 빛은 검은색도 포함한다. 검은색이라기보다는 검은빛. 검은빛은 어둠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은빛이 빛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없고, 그것이 검은빛. 요즘은 암흑의 에너지를 물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또 연구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빛은 검은색의 빛은 암흑입니다. 암흑은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뭐 자외선 여러 가지 그런 게 각각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려 그러면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고통이 만들어졌다고 보면은, 그렇게 고통을 만들어져도 그 고통을 극복했다 그래가지고 그 극복한 그 현실에서 우리는 안주하지 않았단 말이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바탕을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버리니까 계속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되면 안정이 되는데, 안정이 이 질서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질서조차도 또 흔들어버립니다. 더 높은 또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래, 강모래를 막 흔들채로 쳐가지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골라냅니다. 그 모래를 또 더 조밀한 채로에 담아가지고 또 흔들면은 굵은 모래와 잔모래가 구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조밀한 망을 바꿔나가면은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그런 모래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각각의 자갈에서부터 모래까지 순서대로 있을 때 나누어지면은 이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한다. 이 질서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흔들어가지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흔들림에서는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 코스모스, 질서, 코스모스와 카오스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혼돈과 질서가 반복하면서 결과는 그저 혼돈과 질서가 반복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아주 막 섞여져가지고 질적인 것이 낮은 것이 아주 고운 모래와 굵은 모래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반복적으로 올라가지면 결국에는 1층에서 2층 가고 2층에서 3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우리 금방 말씀드린 민족의 영혼의 통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공사상과 같은 겁니다. 다만 그 불교의 공사상과 지금 백이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민족의 공사상, 그 한민족의 사상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통합되는 것을 공이라고 봐지면은 실제 공은 물질적인 것을 제외한 거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상반되기 때문에 물질을 제외하고 공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 물질조차도 공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이 물질 공으로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물질 자체는 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 백이민족은 실제 그 있는 그대로의 다 통합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상과 백이민족의 사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런 이치로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치, 진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 땅에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다. 천손강림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극락을 이룬다, 천당을 이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천당,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의 천당을 이 세상을 구현하고 그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부처님도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을 불국净토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 백이민족도 하늘의 이치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하느님은 정하수 떠놓고 다 빌고 우리는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또 북도 칠성, 칠성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하늘에서의 이치를 가지고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면은 천손강림 사상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과 백의 민족은 흑백 그저 옳고 그름의 그런 논리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아주 협소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백의 빛의 백의 민족으로 보자면은 흑색조차도 다 포함하는 거다. 아까 공사상과 마찬가지로 공 속에는 1에서 9가지가 들어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백의 백색은 모든 영혼의 통합이다. 그렇게 보자면은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하늘의 선택이 아니다. 한민족에만 선택권을 줘가지고 그렇게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늘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한민족 스스로의 의지로서 만든 것이다. 한민족 스스로가 새로운 세상, 하늘의 세상을 만든, 하늘의 이치를 이 세상에 만들고자 했던 그런 염원하는 우리 한민족의 의지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이다 말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어떤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 큰 발전하고 있는 더 위대한 더 질적으로 질량이 좋은 높은 그런 질적으로 높은 어떤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바탕을 허물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꼭 뭐가 같노 그러면은 병을 얻으면은 그 병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병이 없었던 사람보다도 훨씬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힘들게 살아오는 거라든가 그 부유한 거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보는 아주 선명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필요로 하는 선명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힘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힘드는 세상을 삶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내한테 필요하다면 스스로 힘든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기존에 아주 안정된 그런 그 바탕이 있다면 그걸 흔들어 버리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지. 왜? 힘들게 돼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금방 한민족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이 그런 세상이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힘든 세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힘이 들어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들어야 된다. 힘든 일, 이 힘든 세상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내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자체는 힘든 세상이다. 힘이 들어있다. 힘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힘든 일을 통해서 가진단 말이지.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힘든 세상이란 말이야. 이 세상은 각각의 방향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든가 간에 힘들게 만들어졌다. 왜?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보니까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난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은하계에서 더 큰 어떤 데서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든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든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 지금의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가난한 것이 한탄할 것이 아니라 가난을 겪으면서 부유한 것과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정보를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체득하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가난함으로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부족하고 불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불만적인 것도 요소가 작용을 하는 가난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많이 가지면은 걱정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걱정 그만큼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장점만 이루어지게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그 크기가 있다 그래도 이 크기를 크게 보는 것을 길게 보는 것을 장점이라고 그러고 짧게 보는 것을 단점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짧게 보는 단점을 안 좋은 점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게 됩니다. 장점을 좋은 점, 단점을 나쁜 점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가지고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짧게 쓰기 위해서는 짧은 글을 봐야 되고 길게 쓰기 위해서는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게 보고 장기적인 것을 좋다고 본다 말이지. 아까 지금 현실의 바탕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금방 그런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높은 그런 그 상태에서 금방 단점을 나쁜 점으로 볼 수 있는 잘못된 시각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짧은 것은 그냥 짧게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왜? 길게 보는 것 자체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가난도 마찬가지 장점이 있단 말이지. 아주 신경 안 쓰고 홀가분하고 뭐 가난한 사람이 이사하려고 하면 가재도구가 없기 때문에 뭐 지고 뭐 갖고 할 그런 것도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은 장점이다 말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장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렇게 봐야만 내가 거기에 따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긴 것은 긴 것으로 쓰고 짧은 것은 짧게 쓸 수가 있다. 짧게 써야 되는데 긴 것을 갖다 댈 수는 없는 거다 말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적재적소에 서기 위해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긴 것은 긴 게 보고 짧은 것은 짧게 보는 봐야 된다. 그것을 좋다 나쁘다고 봐버리면 안 좋은 거는 안 쓰고 좋은 것만 쓰려 버리니까 자꾸 길게 되는 것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이어트라든가 뭐 술을 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그게 대입시켜 보면 금방 스스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류가 가지는 각각의 고통, 자기만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민족이라든가 국가 간의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하늘이 점지해 가지고 그래 해준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로 해가지고 내가 그 의지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만들어진 것을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알게 되면 저절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왜 가난해야 되는지, 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알게 되면은 내가 잘못 가지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아주 부지런해지게 되고 또 금방 즉흥적으로 했던 것을 또 심사숙고하게 되고 또 혼자의 생각만 갔던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길을 열리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가난의 그 고통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같이 내가 곧 그 가난을 겪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와 같단 말이지.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저거 다른 영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태어나가 죽음에까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태어나기 이전과 죽음 이후의 관계가 영적인 문제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은 영은 밝음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밝은 밝다는 것은 이 빛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빛은 천손 강림 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개천절 최근에 지나갔지만은 개천절이 있습니다. 개천절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이 하늘에서 울타리가 있는데 문이 열려야 하늘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 문이 열려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단군 시대의 그런 그 설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힘든 하늘에서 안정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금방 하늘에서 갖고 있었던 그 질을 더 향상시키고 높은 질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원래 있던 하늘에서의 질량보다도 더 순수하게 이루어지게 영지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무조건 하늘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경계가 최저와 최대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필요한 정보, 아까 가난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체험을 해 가지고 자기의 질량을 높여 나가는 그런 것이 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이유다. 그게 천손 강림이다 말이지. 그래서 금방 이 한민족의 고통은 하늘의 선택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하늘에서 선택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홍익사상이라든가 홍익사상이라고 보면은 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홍익사상이라 그러면은 그 홍익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넓게 넓을 홍자에 이익된다 말이지 많은 사람이 이익된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게 되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경제적으로 가정이 힘이 없으면은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통해서 그쪽으로 결집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힘을 통해서 결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져야 결집이 되는데, 힘이 계속 갖춰야 될 때는 막 그 사상 누각과 같이 삭히면 사놓으면 기초가 약하면 또 새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가는 것,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금강자라 그러지. 양산통도에서 가면은 통도사에는 금강자가 있습니다. 금강자, 그 무너지지 않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금강자.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것을 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기존에 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진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왜? 고정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지. 변하는 거 맞습니다. 물질로만 보면 변하지,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존의 철학에서는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없다 그러면 진리에 다가갈, 전혀 진리가 없으면 다행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접근할 방법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 진리다. 그럼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태화도 있고 진화도 있단 말이지. 태화는 사라지는 것이고 진화는 발전해 나가는 거단 말이지. 그러면 진화조차도 없느냐? 아니다. 이 변화는 목적이 뭐냐? 진화를 위한 것이다. 아까 영적인 순도의 질량을 높이기 위한 그 방법인데, 그러면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더 밝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그랬을 때 그 영역의 영향은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것조차도 접근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물론 그 종교적인 것과 과학적인 개념에서 자꾸 그 글이 있는 것을 좁혀 나가는 것이 그 서로가 할 일인데, 그래서 지금의 내가 오늘 백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저 선택하는 백색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색의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백이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설명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또 아주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보시기를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틀림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큰 깨달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열리고 머리가 활짝 열리면서 이 세상이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실제 세상이 다른 빛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더라도 그렇게 뭐 이해 안 되는 것은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